이렇게 수도권 환자가 계속 늘어나자 서울시가 앞으로 밤 늦은 시간엔 밖에서 술을 마실 수 없도록 했습니다. 밤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전현남 기자, 서울은 날이 맑아서 그런지 뒤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. 네, 제가 나와 있는 이 여의도 한강공원은 제 뒤로 보시다시피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.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이 시원한 한강공원을 찾아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건데요. 네, 특히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약 4시간 뒤 자정을 넘겨서부터는 당분간 밤 10시 이후에 이곳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긴 어렵게 됩니다. 지난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추가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건데 서울 내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게 금지됩니다. 매점에서도 주류를 팔 수 없습니다.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. 네,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게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조치가 한강공원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? 한강공원뿐만이 아니고요. 2시간 뒤인 오늘 밤 10시부터 서울 시내 주요 공원에서도 야외 음주가 금지됩니다. 경의선 숲길, 서울숲 등 공원 25개소 전 구역이 해당합니다. 또 서울 청계천의 경우엔 내일 밤 10시부터 적용됩니다. 서울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SBS 전연남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